바다는 부산의 상징이자 관광 자원이죠. 부산시에서는 지난해부터 바다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선보였는데요. 올해는 작년보다 규모를 더 확대해 운영합니다. 바다에서 즐기는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. 부산이 7개 해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해변마다의 특징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래가 상당히 곱고 아주 넓은 해변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참가자분들이 오셔서 매회 다른 분들이 오시지만 또 다른 어떤 느낌들을 다 말씀하시거든요. 한적함이라든지 아니면 광활함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. 부산에 있는 바다를 해변을 그냥 이렇게 걷는 것보다 이 노르딕 워킹 스틱을 사용을 해가지고 반듯하게 바르게 이렇게 걷고 하니까 훨씬 더 마음이 가볍고 이게 운동이 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.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. 이건 싱잉볼이라고 하는데요.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. 이 싱잉볼을 이용해 명상과 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세 번 올리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싱잉볼은 고유한 진동과 울림이 있어서 내 몸과 마음에 그리고 내면으로 향하게 하는 중간 매체 역할이라서 명상과 치유용으로 아주 효과적입니다. 덥다고 생각했는데 조용히 누워 있으니까 바람이 되게 시원하면서 마음 정화도 되고 되게 좋더라고요. 네.